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한석희, 유주환 선수가 3톱을 형성하고 있고요. 홍철, 고승범, 이종석, 명준재 선수가 2선에, 양상민, 민상기, 조성진 선수가 3백, 양형모 선수가 골키퍼를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해외 영상이랑 이런 크루피츠에 이어서 수원 삼성의 화이트 팀입니다. 안창기 골키퍼, 김태환, 이용혁, 이풍현, 이상민, 박상혁, 송진규, 한희건 선수가 나왔고요. 전방에는 오형규, 크루피치, 임상엽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에 반하는 크루피치 선수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백팀과 청팀의 대결이 이제 시작됐고요. 왼쪽이 백팀이고 오른쪽이 청팀입니다. 오늘 다리 맞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백팀이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가다가 좋은 맞박이었죠. 예. 오, 굉장히 빨라요, 한석희. 투지도 있고요. 예.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역습이 올라가 역습 올라갑니다. 이상엽 지난 경기도 이 빠른 속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헤더!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골이 나왔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정말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 반대편에 있었던 헤더. 오형규 선수의 헤딩 득점이었는데, 예. 지금 측면에서 임상엽 선수가 침착하게 안쪽으로 들어온 것도 너무 좋았고, 박스 안쪽에 3, 4명의 이 공격수들이 가담이 됐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도 좀 마크가 쉽지 않았던 상황. 먼 쪽 보고 임상엽 선수가 잘 줬습니다. 네. 정말 잘 쳤어요. 네. 급식규죠, 급식규. 예. 정말 멋진 골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지금 임상엽 선수도 많이 내려왔고. 예. 백팀 선수들 임상엽, 크루피치. 좋아요. 박스 안쪽. 꺾어주긴 했는데. 예. 확실한 거지. 임상엽 선수가 잡았을 때 크루피치 선수는 선택지 다양하게 조금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홍철. 자. 멀리 봐야 되겠는데요. 낮은 크로스 자, 떨고 넘겼습니다. 김민우 왼발 슛. 김민우. 안창기 막아냅니다. 네. 정면이었어요. 인정을 하고 그냥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홍철 선수는 뭐 거의 윙포워드죠. 여기서 한번 아쉽네요. 자, 홍철 왼발 슈팅. 안창기가 막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건너냅니다. 여기서 계속 슈팅을 찬스를 잡았어요. 자, 박상혁 왼쪽, 한익원, 네. 크루피치 들어가는데요. 크루피치 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크루피치 자, 크루피치! 떴어요.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네,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예. 좋아요! 자, 이렇게 백팀. 정말 진짜 뭐 전광석화 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네. 크루피치 선수라던가 뭐 이풍현과 이용혁 선수가 워낙 높이가 좋은데 먼 포스트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청팀 선수들도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거든요. 야, 네. 지금 사실 이 뭐 점유율이나 이런 집계는 지금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안 나오겠습니다만 점유율은 확실히 밀리고 있어요. 확실히 밀리고 청팀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박상혁 선수 킥 좋아요. 진짜 좋네요. 골 결정력만큼은 오늘 백팀 대단하네요. 박상혁 선수도 지금 니어 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붙이는 뚝 떨어지는 체중 실어서 뚝 떨어뜨리는 프리킥 해주고 급식규의 오늘 두 번째 골. 오늘 두 골 모두. 오형규 선수가 피니쉬가 좋네요. 그렇네요. 예. 옵사이드였네요. 예, 옵사이드긴 했습니다만은 민성희 선수 패스 너무 좋았고. 자, 이렇게 양팀 경기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백팀이 2대0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백팀은 그렇죠. 예. 자,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진영을 바꿔서 이제 왼쪽이 청팀이고 오른쪽이 백팀입니다. 네. 과연 어떤 모습이 조금 나오게 될지. 청팀. 예. 자, 이렇게 골이 들어갔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예. 지금 이제 골키퍼가 지금 이기 선수로 교체가 됐단 말이죠. 다시 오른발로 본인 타이밍 맞춰서 슈팅. 네. 한석희 선수는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죠. 예, 지난 경기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센스가 엄청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기 선수의 실수였어요. 그렇죠. 완벽한 예. 실수였죠. 예. 유주환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예. 여기서 바로 이제 클리어링을 하지 않고 네. 한번 접었어요. 네. 예, 한번 접었는데 뭐, 의도가 아. 의도가 나쁘다는 오늘 경기까지 해서 처음으로 네. 이제 골을 넣게 됐고요. 올 시즌 입단한 이제 이기 선수인데 아 좋은 좋아요 터치. 좋아요 그리고 좋아, 마무리 골입니다. 어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동점을 만들고 있는 청팀입니다. 예. 야 한석희 선수가 지금 보세요. 네. 첫 터치 떨구고 해줬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예. 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골이 나오는 장면. 네. 자 순식간에 2대 2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석희 아는 공 필드 안쪽으로 붙여두고. 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이죠. 네. 네. 한석희 선수의 골이었고요. 첫 골이 나오자마자 신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단신의 선수가 작고 빠른 선수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슈팅 때립니다. 골 퍼스트. 자 마무리 치습니다. 3대 역전 청팀입니다. 야 유주환 선수의 득점, 유주환 선수 이제 멀티골이 되죠. 네. 네. 아 후반전에 양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골 때 맞고 떨어지는 공 네. 크로스 이후 마무리. 염기훈 선수의 슈팅이 뭐 사실상 어시스트라고 그렇죠. 보여주고요. 아 네. 염기훈 선수. 자 지금 리플레이가 일단 나올 텐데 나오겠네요. 네. 다시 보고 싶네요. 주고. 아 염기훈 선수의 왼발은 아 네. 오히려 골대 맞고 이기 골키퍼를 맞으면서 그렇죠. 속도가 줄다 보니까 이제 청팀에게 도움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네. 하늘튀은 따지님 심쿵 추천 심쿵이라고.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염기훈 선수 이런 슈팅이 가능했던 이유 앞서 한석희 선수가 받고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네. 만약 한석희 선수가 받지 못해서 천천히 공 몰고 올라왔다? 염기훈 선수에게 이런 중거리 슛 기회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정말 박스 안쪽 슛! 어, 막혔습니다. 이번을 막아냅니다. 네. 이기 선수도 좋은 선방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잘 들린다네요. 자, 다리 사이로 빼줬고요. 측면 밀고 아, 지금 또 슛! 잘 막아냈습니다. 오영규 선수 해트트릭 한번 도전을 해봤죠. 네, 올려드렸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보고 네. 자 여기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딱 이제 2분 정도 추가 시간 주어졌고 네. 종료가 됐네요. 3대2로 청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후반전에 네. 세 골을 몰아넣었어요. 그렇습니다.